신 인간 매미 안주일 쇼가 이어집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하시죠. 아니 남 넘어지자 그러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네. 어머나 재미있어요? 네. 여기서 재미있다는데 한 번 더 해주시오. 아니 뭔 신부들이 그래요? 그냥 남 넘어지려고 그러면 안쓰럽게 생각해야지 그걸 좋다고 웃어요? 재미있어요? 네! 또 재미있대냐? 한번 내일까지 이것만 합시다. 뭘 그 딴 거 해가지고. 이제 아내인 또 할 줄 알고 또 웃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절 보고 웃고 계신데 나는 웃을 마음이 예맨큼도 웃어. 예맨큼도. 왜? 밖에만 나가면 남들이 그런 날들 어? 저기 이주일이 닮은 눈 간다고. 아니 제가 그렇게 못생겨 보여요? 아니요. 잘생겼죠? 네.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이주일이요. 봐봐라, 그게 못생겼다는 얘기다. 그게 못생겼다는 얘기예요. 좋다고 말았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안 해도 지가 못생긴 걸 이미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 옛날에 지가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도 궁금하길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몰래 거울을 훔쳐다가 딱 봤네. 어머나 내가 봐도 참 더럽게 못생겼네. 이 얼굴 갖고 세상 밖에 나가면 이쁜 여자한테 장가 가겠냐? 돈 좀 벌어 잘 살겠냐? 출세는 허겄냐?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자신이 안 생겨요. 우리 엄마가 열 달 됐다고 나오라고 힘을 딱 주시는데 밖에만 나가면 굶어 뒤죽겠는 내가 미쳤다고 나가요. 나도 약은 놈인데 내 활기를 쫙 피고 버텼지 먹고 살라고. 엄마 뱃속이 얼마나 좋으냐? 뭐 돈 벌러 다닐 걱정돼. 옷 사입을 걱정돼. 그냥 먹고 버둥거리면 세월 가는 데가 엄마 뱃속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엄마 뱃속보다 더 좋은 데 아무데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기를 1년 지나서 10년, 10년 지나 20년 세월이 참 흘러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6.25가 터졌다. 공산당이 쳐들어왔다. 너도 나가서 싸워라.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의 남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후다닥 튀어나와가지고 군복을 갈아입고 낙동강 전투에 내가 참전하기 위해서 완행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딱 당도하니까 총알이 빗발치듯 날라옵니다. 날라오는 총탄을 피하고 던져오는 수리탄을 대받아 던지면서 하늘에선 비행기 땅에서는 탱크들이 어머나? 나가 누구신데 여길 올라왔어요? 거기 있잖아. 3개월 전에 포장마차에서. 아 이거 헷갈리네. 가만히 있어보자. 아 그래. 3개월 전에 포장마차에서 대기하고 나하고 소주 한잔 마신 기억은 있는데 왜? 책이죠. 이거를? 이거. 야 이상한 여자네 이거. 아니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걸 알도록 책임지라 그래? 뭐 석 달밖에? 그래 3개월 석 달밖에 안 된 거를. 따져볼래? 따져봐라 따져봐 좀. 잘 계산해봐. 뭘 계산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지 석 달 됐지? 다들 들으셨죠? 그래 석 달 됐지 석 달 됐어. 나하고 당신하고 만난 지 석 달 됐지? 그래 석 달 됐다 그래 석 달 됐지. 우리 둘이 같이 만난 지 석 달 됐지? 응 석 달 됐지. 합해봐.
이게 어떻게 국이 오르되냐 헷갈리네 이거. 누가 계세냐는데 딱 맞을걸? 그래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들으셨다. 어? 우리 어르신들한테 박수를 결정하자. 박수를. 좋아 박수로. 아니 아니 지금 이제 이 아가야를 책임 안 져도 된다는 양심적인 어르신들 박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 아가야를 이 띠띠란 인간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 어머니 아버님 박수! 아니야.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너네 친정 식구들만 제 끌어 만났나 이게 어떻게 된 거 이게? 억울하냐? 억울한 정도가 아니지 이게 뭐냐 도대체. 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다시 하자. 좋아. 이번에는 여기서 내가 노래를 한 곡 쫙 뽑을 테니까 옆에서 춤을 춰. 춤을 잘 추면 내 책임질게 까지. 춤을 못 춰. 춤을 못 춰? 안 배웠어. 아이 춤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무진장 쉬워. 금방 배워. 옛날에 친정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디스코를 먼저 가르쳐서 보냈어요. 디스코? 초박받지 말라고. 어떻게 치는 거야? 어떻게 가르쳤냐면 왼쪽에 사과를 매달아. 사과를 매달아. 어. 오른쪽에 배를 매달아. 배를 매달아. 어, 바닥에 콩을 잘 깔아놓고. 깔아놓고. 가운데 탱자 두 개를 달아놓고 춤을 가르쳤는데 구분 동작으로 할 테니까 따라서 해봐. 좋아. 사과 치고. 따라해. 사과 치고. 배 치고. 배 치고. 콩 굴리고. 콩 굴리고. 탱자 탱자 탱자. 잘하네. 재밌네. 어. 높아지면서 연속 동작을 한번 해보고 시작하자. 와? 자, 사과 치고 배 치고 콩 굴리고 탱자 탱자. 사과 치고 배 치고 콩 굴리고 탱자 탱자. 마사님 죄송한데 4번 서울국립 한번 좀 틀어주세요. 네, 그걸 빼먹고 적어줬어요. 자, 좀 출발하자.